강의는 매우 비판적으로 회의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생명의 기원과 이제 종화로 되는데 조금 과학적인 면이 있지만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한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고 약간 소설적인 수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기원,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철학적으로 이해하는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질문, 우주란 무엇인가? 아시겠지만 140억 년 전쯤에 뭔가 이렇게 하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확장이 돼서 나중에 어떤 구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수학자가 생겨서 결국 은하가 생기고 항성이 생기고 행성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 안에 이제 생명체가 생기는 거죠. 그 이 우주가 생겼을 때 최초의 그 우주의 점, 이게 폭발할 때 그 점이 그 원자의 a million billion size라고 상상이 어려운 작은 사이즈에서 이렇게 폭발이 돼서 지금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이제 초기에 닐스 보어 같은 이런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 원자 모델을 만들 때 일종의 궤도 같은 걸 이렇게 그려라는 모델을 가다가 아 그게 아니고 퀀텀이 뛰어다니는 양자적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 모델이 뭐냐면 결국에는 전자가 원자 안에 확률이다. 물리적으로 가다가 한참 끝에 가서는 확률로 떨어지는 거죠. 정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닐스 보어의 이제 그다음 세대쯤 되는 사람이 유명한 슈레딩거입니다. 이제 불확정성의 논리를 만든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이란 게 물리적인 형태에서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제 그거를 시점으로 해서 많은 연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슈레딩거가 뭐라 그랬냐면 물리적인 어떤 객체들의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게 유전이 된다. 인헤리트 된다라는 거를 가설을 만드는데 그런 가설 중에 하나가 무질서에서 질서가 생긴다.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 과정을 이제 비주기적인 수정화,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생기는데 에이피리드 하기 때문에 정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제 적은 거죠. 유명한 게 뭐냐면 I, 나는 누군가, 인간이 뭐냐라는 거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아톰의 모션을 컨트롤하는 게 내다라고 말해요. 이 슈레딩거의 포인트를 다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각각의 개인의 의식이 이 유니버스 전체의 어떤 큰 네트워크 같은 거에 인디비주얼로 이렇게 모여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life is information and is of information. 우주의 본질이 뭐냐면 정보고 그 정보를 가장 압축하고 집중한 것. 그 정보가 가장 압축돼서 나타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린 거죠. 생명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물리적인 것에서 정보가 도출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보가 오히려 본질이고 정보에서 감출이 도출되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체의 본질을 간단히 포함하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니까 영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한 것, 안 한 것, 존재하냐 안 하냐 이 그 자체의 그 가장 간단한 정보가 가장 프라이모디얼, 원초적인 정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이제 유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반복되는 이런 게 이제 우주의 본질이고 생명도 그러면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은 우주의 부분이니까요. 생명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할 때 우리 생물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동성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 호몰로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한 조상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바위나 같은 조상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우주에서 났기 때문에. 이게 뭘 뜻하냐면 결국 우리는 전부 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어쨌거나 다 친척관계에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내재된 친척관계의 본질적인 것은 닮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위든 컴퓨터든 여러분이든 우주의 모든 물질은 정보 처리되는 결국 닮았다. 그래서 우주를 또 하나의 이제 정보 처리적인 그림으로 굳이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프랙탈. 어떤 객체나 아니면 그 패턴이 자기 유사성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규칙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면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심플한 규칙을 이해를 하고, 그죠? 그 객체들의 어떤 패턴들을 조금만 분석을 하면 우주를 이해할 수도 있고, 생명을 이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걸 바탕으로 어떤 계산을 통해서 생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런 큰
우주적인 맥락에서 생명을 제가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명은 일종의 스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단자, 정보 처리를 끄딱끄딱 하는 반도체 같은 거죠. 도체도 아니고 반체도 아니고 반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더울 때는 요래 갔다가 추울 때는 요래 갔다가 예. 그게 가능한 거죠. 단백질이 그렇고요. DNA도 그렇습니다. 일종의 반도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말하면 이걸 투어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기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MIT에 있는 마빈 민스키라는 교수가 만든 그 기계인데 스위치가 배터리가 돌아가고 이쪽에서 나와서 또 이렇게 밀고 미국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궁극적인 피드백 이 스위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계속해서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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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스위치 모델입니다. 예, 일종의 이제 생명의 가장 기본 그거죠. 그럼 이 생명체의 스위치에 다양한 이 패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또 엉키고 섞이고 하면 이런 그 스위치를 보겠습니다. 작은 스위치 단위가 프랙터하게 계속해서 패턴들을 이루면서 네트워크 회로가 계속 확장되는 과정이 정보치 생명체 과정이고요. 이게 돼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이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복제를 한다는 거죠. 생명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체 그 두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가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homeostasis라고 합니다. 상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의 핵심은 회로라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복잡한 생명체인데 그 분해하고 분해하면 이런 회로로 다르게 말하면 컴퓨터 0101 하는 소자와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체는 복제와 유지가 가능한 스위치 덩어리입니다. 그럼 이 스위치들이 하는 일이 뭐냐? 컴퓨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그 서열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컴퓨터 운영체제인 단백질이나 세포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복제도 하고 유지도 하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D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갖고 있는 몸에 있는 모든 원자들, 물질들, 뭐 지방분, 물 이런 걸 다 갈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통에다 넣고 이렇게 던져서 휘저으면 인간이 생겨나느냐? 안 생겨납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체의 가장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운더리. 그래서 생명체가 이루어지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스위치들이 유지도 하고 복제도 해야 되는데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의 이제 핵심적인 게 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생물학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런 그 막을 만듭니다. 생체 막. 막의 존재가 아마 그 이 지구상의 물에서 생명체로 진화하는데 첫 번째 단계였을 겁니다. 그 경계가 있어야만이 높낮이가 생기고요. 그 오즈모틱한 격차가 생깁니다. 플러스 마이너가 생기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가 생기면 전기가 흐르듯이 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생긴다라는 걸 우리 흔히 하는 걸 하면 종류가 생기는 겁니다.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스피시에이션입니다. 종화, 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경계가 있는 이 단위체들을 뭐냐 그러면 흔히들 우리가 생태계라고 그러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하는 거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걸 다 죽이고 자기가 다 대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다른 형태, 다른 형태를 통해 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아까 에코, 그 큰 경계, 그 바운더리, 지구상의 어떤 그 껍데기 속 안에서 다양한 형태를 확장해 나가는 게 진화인 겁니다. 결국은 진화의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다양성의 확대입니다. 다양성이 확대가 되면 뭐가 좋냐면 정보 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되겠죠. 이게 우리 생명 진화의 본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무작위로 생긴 어떤 변이가 있는데 무작위로 변이가 생기다 보니까 제일 선택된 놈이 살아남는다는 게 이제 다윈의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회로고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굉장히 단편적인 회로고요. 이 다윈의 진화론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자원은 한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틀렸습니다. 사실은 자원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채굴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정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원은 결국은 정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적으로 보면 자원을 모아납니다. 진화론의 저 근본 가정부터가 사실은 약간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변이가 무작위라고 하는데 사실 무작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에 일어나는 생물체에서는 모든 변이는요 사실은 철저하게 컨트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윈의 진화의 문제가 뭐냐면 다윈은 이 선택되는 놈과 선택하는 놈 이걸 딱 디카트미라고 해서 이분법으로 잘라세웠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들은 쌍방향이고 상호적입니다. 그다음에 다윈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 번도 다윈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현상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선택이 돼서 결국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하면 어쩌다가 자연 선택에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런 섬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다윈 그거 진화론이 사실은 자연 선택이란 말이 왜 자연 선택이냐면 인위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뜻에서 자연 선택이란 말이에요. 자생적으로 그런 게 생긴다는 뜻인데 진화의 핵심 그 객체 원동력이 되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 인간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지금 기후까지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외적인 인간을 예외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사실 가장 큰 진화의 핵심 되는 거를 다윈은 그걸 예외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다음에 또 설명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넘어가는 이거를 다윈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세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다윈 시대는 이런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안 됐고 결국 문제가 뭐냐면 생물학적인 영역의 진화와 화학적인 그 전에 무기물질 영역에 대한 그 단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단절을 이런 걸 다 뭔가를 대통합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불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사람의 개념을 조작해서 반 사람 반 기계 로봇 같은 사이보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생명체인가요 이게? 다윈의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그 파라미터 변수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결국 정보라는 공통분모를 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발생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엄청난 그 진화를 거칩니다. 뭐 발생이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엄마한테서 정확하게 내가 물고기 단계, 도마뱀 단계, 그다음에 뭐 포유류 지 단계, 그 다음에 원숭이 단계 거쳐가지고 이래서 뭐 이렇게 이제 애가 돼갖고 이제 9일 만에 나오는 거죠. 다윈이나 뭐 적자생 이런 거하고 설명 안 되는 다른 영역도 많습니다. 결국은 생명체는 삶의 대부분의 시기 핵심은 발생 과정을 통해서 보내고 사실 여러분도 지금도 발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노화도 발생이거든요. 그래서 발생도 간단하게 정교하게 구축된 어떤 피드백 에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피드백 에러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정교하게 회로가 짜여져 있는 거죠. 개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개놈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시 피드백을 줘가지고 또 수정하고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우주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운명을 완전히 결정하진 않지만 규칙들이 있어가지고 방향성은 없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반 정도 결정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게 수렴합니다. 가우시안 그래프로 수렴합니다. 그 과정을 예측을 못하는 거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수렴된 거죠.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반기치 우주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 결국 우리 생명 진화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결정해서 배팅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적자생존적으로 일본하고 그걸 했는데 전쟁에서 그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주고 일본군이 어떻게 올지 이런 걸 다 예측을 해서 미리 배팅을 한 전략을 세우고요. 일본군이 훨씬 더 셌죠. 사실 우리보다 여러 면에서. 그렇지만 그 전략을 굉장히 잘 쓴 결국은 컴퓨테이션 정확한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산하고 의사결정하고 자기 복제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층을 이루면서 있는 게 이제 우리 같은 존재인 거죠. 결국 이게 다르게 말하면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론의 철학적 파급을 보면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우주, 생명, 지구의 그 방향을 결정 못한다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 진화론에. 결국 그렇게 선택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항상 그렇게 답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다윈이 맞는 게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어떤 철학적인 직관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시각, 철학적인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제 생각에 우리를 우주나 생명체를 정보 처리적인 것으로 훨씬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만
세상이 전쟁도 덜 하고 좀 더 후세대에 잘 살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